펜실베니아에 있는 테마파크 세서미 플레이스에서 벌어진 퍼레이드입니다. 영상에는 두 명의 흑인 아이가 인형탈을 쓴 직원으로부터 하이파이브를 거부당하고 실망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직원은 앞서 한 백인 아이의 하이파이브에는 흔쾌히 응했다고 합니다. 화가 난 흑인 부모는 한 직원에게 그 캐릭터 탈을 쓴 직원이 누구인지 묻고 관리자와 대화를 요구했으나 그 직원은 모른다고 했다며 다시는 이곳에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세서미 플레이스로 논란이 커지자 SNS에 해당 직원이 거절의 표시로 손을 저은 것이 특정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여러 군중의 요청에 대한 반응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입장문을 본 현지 네티즌들은 아이들은 그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라며 한심한 입장문을 낸 것을 부끄러워해라 라고 비판했습니다.